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라 시작. 옆 사람한테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땀 흘리면서 힘들게 살았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도망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연약함을 봅니다. 복을 주셔도 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며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패의 얼룩이 가득한 인생의 칠판에 은혜로 덧칠해 주셔서 오늘 이삭이라는 축복을 완성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약속의 자손 이삭을 품에 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보통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로 시작하지만 오늘 1절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보내시사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계획, 모든 일들, 모든 삶의 주어가 여호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딱 보실 때 90세의 나이에도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불가능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돌봐주시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서로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깨달은 경험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도 믿을 수 있어요? 거짓과 불신 속에서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저없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행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합당한 생각을 떠올려야 합니다. 합당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 다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작정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자들에게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닻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닻이 하는 역할. 배를 단단히 고정해서 파도에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목사도 성도들이 어떻게 떠내려갈까봐, 실족할까봐 밤에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질병이 가득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낙심과 불안, 질병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 영혼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맞아요. 또한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휘장은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는요, 성도된 우리 모두와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하시고 참 편안히 가득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하늘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권능으로 그 닻을 붙들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지어다. 다음으로 약속의 자손 이삭, 이 이삭을 품에 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본문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90세의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소문 들었어요? 90세 된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건 뻘건 거짓말이야. 들은 거는. 근데 90세의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이미 폐경이 왔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상식으로는 불가능을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욥은요, 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은, 그러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을 줄 아오니. 시작. 아오니. 아멘. 또한 2절에서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노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붙이고 있어요. 무슨 년? 노년. 인간적인 상식으로 노년의 남자와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소망에 닿지 끊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공의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잠잠히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디야. 들으셨디야. 그러면은 여러분 겸손히 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 준비도 안 해놓고 그릇도 준비도 안 해놓고 어디다 채워줄까? 믿음의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 그러면은 여러분 준비해야 돼. 그릇도 준비해야 돼. 요매는 요 컵 하나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뭘 얼마나 담겠어. 내가 꿀떡 뭐 다 한 번에 다 먹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말고 응?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놀란 기적이 나타남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먼저 주님이 광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광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얘들아 하고 불러 모으셔서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막 고함치면서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게 막 교만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동정심, 이 사랑의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갑니다. 그럼 이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돌로 떡을 한없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셨다고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자꾸 안 되는 것을 묵상합니다. 안 되는 거를, 실패했던 걸, 과거에 이랬는데 자꾸 안 되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내게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주여 저는 입도 둔하고 나이도 많이 든 노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양을 치던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지팡이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며 가진 것도 없어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시작!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 즉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처럼 감사하는 순간 기적은 나타납니다. 글쎄 한 5일 됐나 봐요. 이 생각이 이게 내가 없어. 이게 돌아가는데 이상한 생각이 왜 이러지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예수피하고 예수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고 아무래도 안 돼 그게.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기적 일어나. 싹 물러가. 그러고서 화요일날 설교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감사하니까 불러가더라고요. 예수피 불러도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 근데 감사합니다니까. 기적 일어났어. 아멘. 나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 감사하셨어. 이처럼 감사하는 순간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통해도 감사할지어다. 이게 기적이요. 여러분 나부터 기적 일어나야 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한다? 이것도 기적이요. 불통인데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감사한다? 이것도 기적이요. 아멘.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안에서 감사합니다가 기적이 나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여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 아멘.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실제적인 것은 신비로움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경이로움은 없다. 더 이상 뭐가 없다? 경이로움은 없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비로움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깊은 신비에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뭐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걸음을 걷다가 우연히 그냥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니 캄캄해. 별 하나 없어. 근데 그 하늘을, 그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별 하나는 없는데 별똥 그거 있잖아. 확 지나가는 게. 그게 쫙 지나가는 거야.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곳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을 바라보던 눈을 오늘 돌려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자손 이삭을 품에 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뭐 다시라는 얘기를 해야지. 자, 하나님은 다시 뭐를 베푸시는 어떤 분이셔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신하면서 웃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그의 불신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사 평강에 가득한 입술로 주를 찬양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다가온 시험과 고난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라. 여러분 폭풍 속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매정하고 우리 삶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요 신뢰할 분이요 의지할 주님이 되심을 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만드시고 파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배에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배를 덮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파도라도 사단이 지옥의 모든 불을 끄고 온다 해도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덮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 척의 배입니다. 누군가는 누가 다 하나의 배요. 그래서 항해해야 됩니다. 뒤집어진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나라는 배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파도라도 사단이 지옥의 모든 불을 끄고 온다 해도 주님의 타고 계신 배를 덮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고 평강의 주여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사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 평강의 옷을 입을 자다. 이 옷을 벗지 마세요. 평강의 옷을 입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오늘 사모합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요 죽음을 이기신 분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날 세계는 하나님 위로가 없이는 진짜 보살 것 같아요. 하나님 위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의 위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사 부활하실 때 주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분은 그저 죽음에서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자를 영원히 살려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고통일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고통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이전에 입고 있던 연약함과 상처와 죄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뭐를? 헌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관에 다 넣고 이렇게 뭐 뭐죠 이거 수의 피고 다 해서 이제 넣는데 관 속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거야. 관 속에서 웃어 얘들아. 나 살았어.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야. 막 차는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관 속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녹음을 해서 친구한테 맡긴 거야. 내가 염할 때 있잖아. 이거 틀어줘.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살았나 봐. 다 웃고 기쁘게. 친구한테 맡긴 거야, 그거를. 여러분, 죽음은 헌옷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주님의 의로는 가장 확실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니 지금 막 굉장히 마음에서 풍랑이 일어나 내 배라는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막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위로가 이게 오는 거야. 그 마음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 마음에 그냥 위로와 편안과 평강이 오는 거야. 곧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롭고 고통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고통과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 믿어보려고 노력도 하는데 도대체 이 고통 왜 이게 안 되나 이 이유라도 알면 그렇죠? 이 이유라도 알면은 좀 편안할 텐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야.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환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환난 속에서. 환난과 고통의 나를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다듬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다듬어요. 복 받을 그릇으로. 만드신다고요.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담대하고 시험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이겨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그는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아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보니까 천만인의 나를 예워진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고 절망에 빠져있는 다윗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3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나는 그저 누워서 잠을 잤을 뿐인데 깨어보니 새날이 밝은 것을 보니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다면 어젯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셨을 텐데 새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정이 뛰는 것을 보니 주님의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큰언니가 아주 머리가 천재예요. 대단하신 분인데 시골에서 그저 시골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지금 90이 다 돼 가시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저 새소리가 들리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햇빛이 나를 비춰주네요. 아이고 오늘 또 살아서 밥 먹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씨바 너희들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매일 같이 한대요. 어머나 내가 일어나 보니 눈 떠보니 내가 살았네. 당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며 지쳐 계십니까? 지쳤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내가 살아있어. 꼬집어봐. 죽었나서. 근데 여러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같이 살아가. 죽은 자 같이. 나는 살아있어. 꼬집어 봐. 살아있다니. 아이고 아파. 나 살았어. 그런데 뭐 죽은 자 같이 살아간다고요. 죽을 통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합시다. 천금을 주고 온 세상 걸 다 줘도 내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오늘 밥 3끼 먹고 안 되더라도 감사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아멘. 그러면 주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주께서 오늘 성령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이 예배자를 인도하셔주셨음을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믿읍시다. 그럴 때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로 얼룩 가득한 성도들 각 심령 속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